전지려 지금 두 손이 용가 되기 위해 이용이 되십니다. 그는 어느 날 말입니다. 어제가 전에 동네 헬륨과 어느 그림 중에 이제 그림을 말입니다. 헬륨 그림과 전 그림 어느 날이 전이고 하다 말이네 주세요. 그는 어느 일로 정확히 어세요. 19 여파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는데요. 문화예술단체와 프로구단들이 연주나 경기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잠시 멈춘 캠페인으로 요새는 직접 관람하는 직관이 아니라 직관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그런데 객석은 텅 비어있고 카메라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타격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가져온 변화들입니다. 다양한 실험의 콘텐츠 제작과 클래식 공연 취소도 잇따랐고 문화예술 공연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대체 진행하게 됐습니다. 바이러스의 위력이 약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게 자치단체들이 온라인 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엔 동참하면서 애들의 마을인 미리미 동국에 바이올린 선율이 흐릅니다. 부화질 화면에 VR 기술까지 더해서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공연계의 큰 변화입니다.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괴해반의 동물의 숲 공연예술계는 성황리에 있다고 합니다.
미소가 생겼나? 어, 진짜. 스태프는 미소가 생겼어. 오, 아, 진짜. 이게 뭐라고? 아, 그분이에요, 이분이? 아, 예진님. 근데 막 엄청 험상도 뛰어와서 모이칸 입고 나도 이게 관객을 보는 진짜 100% 예상 100% 예상한 이렇게 인치할 수가 과연 저한테 맞아 처음 뭐야 무인도의 둥둥섬 아야 아 귀여워 그 머리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우리 관객들도 다 이거를 누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네오 약간 멋있다 도도하다 깔끔하게 입고 가성비를 써보고 진짜 가성비 회사원이셔서 아마 좀 대단한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 가성비라는 걸까요? 자기 입장에서 가성비라는 걸까요? 뭐냐에 따라서 정말 스피가 엇갈릴 것 같아요. 아 근데 관객들이 다 되게 착한 것 같아요. 네. 잘 따라주고 초딩이라 그런가 봐요. 아니 지금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러고 막 32살. 막 32살. 어 원장님이 너무 귀여워. 멋있다 멋있다. 귀여워. 원장님. 청포도.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진짜 저분은 진짜 예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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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거 같다. 어머 저거 주목하셨는데 뭐요? 여기 안 위에 있던 돈 내놓으라고 해요. 아니 저 귀여워. 왜요 귀여워? 1번만 더 있다가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잠시만 비켜주세요 라고 말할게요 우와 다 비켜줘 고마워 이거였습니다 어 시작이다 이거 진짜
사진 찍는다. 포토존이라고 생각해. 어, 대박. 사진 찍는다. 네. 포토존입니다라고 적을게요. 네. 포토존은 자유롭게 사진 찍어도 됩니다. 진짜 감정 찍었다. 사진 너무 많은데? 줄 서서 찍어야 돼. 와, 진짜 나빴습니다. 리더씨. 이게 지금 첫 봤다, 이분이. 줄 서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줄 서 있어. 와, 진짜 한 줄씩 와서 사진 찍어. 진짜 귀엽게. 미쳤어. 이거 여기 다 하신 분들 여기 딱 옆에 딱 서 있고, 이제 하고 싶은 분들 여기 딱 서 있고. 표정 매너 네, 있어요. 약간 표정 바꿔주는 운동했는데 네. 가도 약간 사람 볼 때마다 다른 재난지 크로스를 진짜 너무 헛다는데